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의 한 끼는 구운 호빵이에요. 오늘도 쉽고 빠르게 갈 거예요. 자, 따라오세요. 호빵 종이를 깨끗이 제거해 주세요. 호빵 옆구리에 물을 발라주세요. 호빵이 터지는 걸 막아줍니다. 프라이팬에 카놀라유 둘러주세요. 키친타올로 문질러서 기름 코팅해 주세요. 약불로 줄인 후 윗면부터 올려주세요. 국그릇을 이용해 호빵을 지그시 눌러주세요. 강하게 누르면 터질 수 있습니다. 1분 뒤 뒤집어 주세요. 뒤집은 채로 1분 더 익혀준 뒤불 꺼주세요. 불끈후 국그릇을 올린 후 잔열로 1분 더 익혀주세요. 총 3분이면 호빵구이 완성. 땡초 소스 만들 거예요. 간장 2티, 설탕 2티, 청양고추 2개, 물 500ml 넣어주세요. 잘 섞어서 5분간 졸여주시면 완성. 호빵을 구우니 찐빵과 호떡 둘다 닮아 있습니다. 땡초 소스 푹 찍어서 너무 맛있어요. 팥 호빵은 버터 한 조각 올려 드시면 싹 갑니다.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그럼 빠이!